광주 운정동 쓰레기 매립장에 태양광 발전소를 짓는 사업은 그동안 말도 많았고 소송도 진행돼 왔습니다. 그런데 소송에서 광주시가 이겼습니다. 일단 사업 추진에는 탄력이 붙게됐지만 후유증도 예고돼 있습니다. 김인정 기자입니다. 광주 운정동 태양광 발전 사업은 정부가 융자한 돈으로 민간 사업자가 12메가와트급 발전 시설과 체험 시설 등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62억 원. 투자 공모와 평가를 거쳐 지난해 11월 우선 협상 대상자로 녹색 친환경 에너지 컨소시엄이 선정됐습니다. 그런데 광주시는 올해 2월 말 1순위 업체와 협상 중단을 선언하고 한 달 뒤에는 2순위 업체와 협상을 시작하기로 결정했습니다. 1순위 업체 중한 곳이 부정당 업자로 제재받은 사실을 숨겼다는 이유였습니다. 녹색에너지 컨소시엄은 제재가 확정된 것은 우선 협상 대상자로 지정된 뒤의 일이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광주시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사업의 공공적인 성격에 비춰볼 때 사업자의 도덕성이 중요하고 설사 1순위 업체에게 손해가 가더라도 사회가 얻는 공익성이 더 크다는 취지입니다. 비록 사업 제안서 접수 후에 대표 출자자의 입찰 참가 자격이 제한되었다 하더라도 원고를 우선 협상 대상자에서 배제한 광주시의 처분은 적법하다는 판결입니다. 이로써 운정동 태양광 발전 사업은 다시 추진될 수 있게 됐습니다. 광주시도 사업자 교체에 따른 부담을 일단은 덜게 됐습니다. 하지만 사업 추진 과정에서 불거진 문서 유출과 특혜 의혹 논란 등에 대해 광주시 감사위원회와 시의회가 감사를 예고하고 있어 후유증은 남을 것으로 보입니다. 1심 재판에서 진 녹색 친환경 에너지도 항소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 2019 세계수영대회 조직위원회 사무총장 자리를 비워둔 것을 놓고 뒷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광주시는 지난 19일 세계수영대회 조직위원회를 출범시키면서 위원장과 부위원장 등은 선출했지만 실무를 총괄할 사무총장은 선임하지 않았습니다. 수영대회 사무총장으로는 김윤석 유대회 사무총장이 유력하게 거론된 가운데 조직위에 포함된 시장 측근의 반대 때문에 인선이 미뤄지고 있다는 뒷말이 나오고 있습니다.